오이 대량 소비 시리즈. 오이를 볶아서 오이 잡채로 3탕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또 오이를 이렇게나 많이 부셔서리 오이 레시피 계속됩니다. 지난번은 더운 여름에 딱인 오이 아사스케를 소개했는데요. 오늘은 요즘 다시 뜨고 있는 아사스케 레시피 하나 더 소개할게요. 바로 와사비즈케입니다. 먼저 오이 두 개를 깨끗이 씻어서 오이를 돌려가며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지퍼백을 준비하고 거기에 설탕 2 작은술, 소금 1 작은술, 거기에 주인공 와사비를 1 작은술. 이제 오이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지면 냉장고에 3-4시간 절이면 완성입니다. 오이의 아삭한 식감과 알싸한 와사비의 향과 맛이 톡 쏘는, 계속 잡아당기는 끝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맛. 하루 지나면 절임액은 버리고 용기로 옮겨 담아 보관하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